MBS 초대석의 양승룡입니다. 수입 농산물의 홍수 속에서 국민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우인데요. 가격 우위에 있는 수입산 소고기의 맛과 품질로 승부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가격 등락이 심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우 농가의 구심점인 전국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과 함께 우리 농업의 큰 축으로 성장한 한우 산업의 역사에서 최근 이슈였던 소고기 등급제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9만 한우 농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죠. 전국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님 모셨습니다. 바쁘신데 여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의성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전국 한우협회장 김홍길입니다. 자, 의성에서 직접 한우를 키우고 계시는 축산인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축산인으로서 회장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잠깐 해 주시죠. 저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외면하고 우리 농업 농촌에 우리 농업을 한번 살려보자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 개인 그 특성상 직장 생활은 잘 못해요. 그래서 자영업 우리 농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푼 희망을 안고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소도 한두씩 사서 키워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오게 됐는데 그 오는 순간에도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또 풍파도 겪고 가격 폭락도 겪고 이렇게 이제 닦아왔습니다. 닦아왔는데 오늘에 와서 이제 이런 좋은 자리에 우리 교수님 뵙고 인사하게 됐고 또 저는 그동안에 2005년부터 전국 한우협회에 가입을 해서 경상북도 의성군 한우협회 지부장과 대구 경북 도지회장을 역임하면서 지금 현재 2015년부터는 전국 한우협회 중앙회장을 지금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줄고 한우인으로 살아오신 거네요. 한우를 처음에 1두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예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두를 키우시죠? 지금 현재는 뭐 한 천여두 가까이 키우고 천여두 있습니다. 천여두면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수입 개방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규모화. 그때 당시만 해도 수입을 통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규모화를 통한 길밖에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일두부터 오직 한 길만 보고 한우만 규모화를 해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축산 특히 이제 한우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기술도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한우를 키우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 많겠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 처음에 이제 소를 키울 때는 1두, 2두를 시작해서 그렇게 자본력도 많이 필요도 없었고 부업으로 해오면서 정부 정책을 바뀌면서 전업화 규모로 자꾸 변해가면서 지금 현재는 실제로 신규 진입 농가들은 자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신규 진입 농가들한테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들고 또 제가 한우 사육을 하면서 많이 어려웠던 부분은 제가 한우 사육을 한 35년간 해왔는데 큰 파동을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파동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송아지 한 마리 220만 원을 줬는데 2년간 먹여가지고 2년 3년간 먹여가지고 2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료값이나 모든 것은 다 가고 없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IMF도 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요즘 와서 이제 우리 축산인들의 국민들에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축산인들은 환경오염 파괴범으로만 인식하고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런 부분을 바로 건져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커다란 어려움 속에서도 한우 그 사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역시 또 한우 생산이 또 그만큼 뭔가 보람도 있고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가장 기쁠 때 뭐는 어떨 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뭐 사명감이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경제적 지위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네. 되니까 아무래도 한우 사육을 해서 최고의 등급을 받아서 최고의 가격을 받을 때가 저희 축산인으로서 또 농부들로서는 아주 네. 좋은 좋고 기쁠 때가 아니고 또 보람도 있고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등급을 2 플러스 다 예, 받을 때가 예, 예. 굉장히 기분도 좋고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혹시 2 플러스 출연율이 몇 퍼센트? 요즘 들어서는 저희 농장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2 플러스 출연율이 한 70%대. 그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우협회장이라는 그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도 생산은 여전히 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예 생산은 뭐 저와 또 저희 집 사람이 주축으로 해서 지금도 한두 명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직접 열심히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예로부터 우리 그 농부들의 소에 대한 애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그와 결은 다르지만 우리 국민들이 한우 사랑은 또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단한데 심지어는 우리 코미디에 속이 사먹지 뭐 이런 코미디도 있는데 참 그런 우리 한우 사랑이 역사적으로도 참 유래가 깊다면서요. 예, 우리 한우는 5천만 한민족과 함께 해온 가축이거든요. 예. 가축이 요즘 애견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애견 그 강아지라든지 예. 개들을 상당히 이제 좋아하는 그런 풍속과 마찬가지로 5천년 한민족과 함께 온 것이 한우입니다. 예. 돌이켜 보면은 농경 시대에는 농부들이랑 같이 일도 하고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예. 또 운반 수단으로서 구름마 예. 리어카도 끌면서 예. 운반 수단으로서 하고 예. 또 최근에 또 산업화 시대로 들어오면서 경제적 지위 예. 농촌의 경제적 받침목 역할을 해서 교수님께서도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소 한 마리 팔아가 장학금 예.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지식인들 출세하셨는 분들 소 팔아서 장학금 안 내신 분 별로 없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골탑이라고 예예 우골탑으로서 예. 충분히 우리가 한우가 잘 역할을 해서 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우리 땅에서 나고 자라더라도 다 뭐 한우라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우는 어떤 소를 의미하는가요? 예, 저희들이 한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수익 개방이 돼서 하면서 호주산이나 이런 부분이 생우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예.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 생우가 들어오면은 일역재산 호주산이라고 붙이는 게 아니고 국내산 유구라고 붙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축산인들로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가슴도 예. 아프고 그래서 우리 한우는 축산법에 따르면은 토종 가축으로 또 우리 한우는 100대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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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가 있고 또 전통적으로 황색 한우가 있고 또 흑우, 예. 흑우가 있고 또 흰색 예. 배구도 있습니다. 아, 예. 배구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내산 유구라 하면은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는 아 국내산이니까 한우 값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우로 사드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한우인들로서는 굉장히 예, 마음이 아프죠. 아, 예. 진정한 한우는 그것이 아니다. 예. 5000년 전통을 함께 해오면서 예. 우리 한우의 고유 유전자를 보유한 그런 것이 진정된 우리 한우다. 국내산이라고 해서 다 한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우리 한우 하면은 이제 보통 누른 그 황소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흑소, 얼룩이소, 또 백소 이런 그 종자들이 지금 주변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예.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한우는 그 일제 시대에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이제 많은 수탈을 해가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많이 반출이 되어 나갔고 예. 또 일제시대에 한우, 일본 사람들이 한우를 계량을 한다고 예. 가지고 가서 일본의 재래종 캉, 우리 한우랑은
표는 이틀리니까 예. 일본 재래종들은 약하고 체격이 약하고 우리 한우는 체격이 듬직하면서 성격도 굉장히 온순하고 아, 영리하고 이런 점을 일본 사람들이 알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한우 토종, 직소, 흑소, 배구 이런 것을 많이 일본으로 강탈당해서 아, 그래서 이제 이 특유 품종들은 예. 많이 없어졌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런 또 슬픈 역사가 있는 그런 한우네요. 예. 예. 자, 우리 농업에서 축산의 그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 이제 식량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우 사육 두수도 커졌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한우 사육 그 두수라고 할까요? 전체 규모나 또 한우 농가는 어떤 정도인가요? 예, 지금 우리나라 한우 적정 두수는 생산자 단체에서 연구 조사한 결과는 소비와 공급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맞추려면은 280만 두에서 예. 300만 두 그 사이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예. 현재 사육 두수는 317만 5천 두로 예.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적정 두수의 한 5% 정도 예. 초과하는 그런 수준. 그런 정도는 아직 그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우려워서 네. 농업 부분에서는 농민단체가 직접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우만은 예. 생산자 단체에서 직접 스스로 나서서 우리가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 그런 역할을 이제 그게 예. 미경산후 비우기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통해서 지금 공급 두수를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예. 예. 공급 두수를 조절하려면은 이제 한우 농가 수도 조금 어느 정도 규모 너무 많으면 또 관리가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 농가 수는 얼마 정도예요? 농가 수는 지금 8만 9천 호, 8만 9천 호 정도가 있고 점점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많이 농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또 60세 이상 우리 농가분들이 예.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농가 한우당 뭐 한 3, 40두 정도 이렇게 키우는 것이 예, 지금 현재는 예, 한 30여 두 정도를 예. 평균 사육 두수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키우면은 그 한우 농가가 생계가 뭐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인가요? 그래 먹여서는 이제 되지는 않고요. 그런 농가분들은 전부 복합 영농으로 해서 쌀도 쌀 농사도 짓고 고추 농사도 짓고 마늘 농사도 짓고 양파 농사도 지어가면서 그렇군요. 이제 경축 순환 그 소에서 나오는 대비를 농업에 다시 투여하려고 그런 조건이 되고요. 그래도 전업농으로서 애들 학교라도 시키려면은 예. 적어도 한 200도, 300도는 돼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우 사육 농가도 이제 다양한 어떤 형태로 그렇게 예.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예. 예. 자, 한우 사육이 이제 점점 전업화되고 규모화되면서 한우 협회 역할도 중요해질 것 같은데 예. 단일 품목으로는 아마 최대 조직일 것 같습니다. 한우 협회가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 어떤 과정을 지금 이루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 그 작목이나 품목들이 다 그렇지만은 한우도 한우 산업을 진행해 오면서 80년대 초반부터 외국 그 시장 자유화 물결이 많이 들어오고 FTA 이런 것을 많이 체결하면서 농가들이 위기감을 많이 느꼈죠. 예. 위기감을 느꼈는데 어느 누가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동안은 농협에서도 좀 해줬고 예. 정부에서도 좀 해줬는데 그래서 이게 생산자 단체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농협은 농협대로 소비, 홍보, 판매 이런 데 또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고 예. 또 우리 농민단체는 대정부 투쟁이나 국회에 건의할 문제나 이런 예. 것을 이제 전담해 가면서 예. 우리 농가들이 절실한 창립을 요구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1999년에 예. 전국 한우협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역할 분담이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한우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한 것이니까 예. 그런 역할을 잘 분담을 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예. 예. 그러다 이제 결국 2001년에 소고기 시장이 이제 개방이 됐습니다. 그때 뭐 정말 어려웠던 그런 시기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을 것 같은데요. 한우 산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도 컸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잘 막아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시장 개방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 할까요? 그 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90년대 말 당시만 해도 우리가 농촌에서 한우 사육을 하면서 이 한우 사육을 끝까지 해야 되느냐, 포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걱정을 굉장히 농가들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저도 90년대 말경에 축사를 신축 축사를 더 하나 더 지었어요. 예. 더 지으니까 이웃 농가들이 제 정신이 나갔다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저렇게 축사를 짓는다고 예. 옆에 주위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야 이거 10년 버티겠나 예. 수입 쇠고기가 막 밀고 들어오면 예. 10년 버티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정부나 농협이나 또 우리 생산자 단체가 세 개 단체가 합심을 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저희들은 안정되게 잘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나마. 예. 그런데 정부는 정부 정책이 수입 고기와는 차별화를 해야 된다. 예. 가격 경쟁에서는 한우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예. 뭔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예. 또 농축업에서는 또 팔아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예. 브랜드를 만들고 해서 고급육을 만들고 예. 해서 이제 그렇게 팔고 했는 그런 생각이 제가 생생합니다, 지금. 생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우가 지금까지 이제 수입고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또 자조금을 또 우리가 설치를 했고, 한우 자조금을 설치해서 한우 이미지 개선, 대국민 홍보, 교육, 농가 교육을 통해서 또 자조금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그나마 이렇게 안정되게 잘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예. 당시에 수입 소고기가 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지금도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수입산이 이제 국산 한우를 이렇게 둔갑해서 판매되는 뭐 이런 유통상의 문제 이런 것이 컸었을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참 그 생산자로서는 참 많이 안타까웠지요. 한우가 좀 한우로 팔려줘야 되는데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을 해서 소비자들 입맛에 소비자들이 드셔보고 예. 아 한우 별로 맛이 없네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한우가 한우로 팔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둔갑을 해서 정육점들이 많은 지적을 받고 과태료를 무는 그런 언론 보도에 수차례 나왔습니다. 나왔고 또 식당은 더불어 말할 것도 없고 그 사각지에 정육점도 제대로 안 되는데 식당까지도 그래서 생산자로서는 많이 억울하다. 한우가 한우로만 팔려주면 좋겠다. 우리가 가격을 아주 낮게 받더라도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면서 한우가 한우로 팔리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그때 만들어졌을까요? 이제 원산지 표시제라든지 이력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원산지 표시제가 처음에는 우리 농장에만 적용이 됐어요. 농장 단계. 농장 단계 이력제도 농장 단계에서만 적용이 되다가 농장들이 잘 하니까 또 소비자 소비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유통 판매까지 지금 잘 되어가고 있거든요. 소비 단계까지. 대한민국 우리 한우를 사랑해 주시는 소비자라면은 바코드 하나만 찍으면은 경상북도 의성에서 김홍길이가 어떻게 생산했는 한우다. 전라북도 모모시에서 누가 했는 생산했는 몇 개월 키워가지고 어떻게 생산하는 것이 이력이 딱 나오니까 소비자들도 안정되게 드실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죠. 그런 이제 수익 개방을 파고를 넘고자 또 농가들 스스로 한우 사업을 지키고자 만든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자조금이라고 하는 사업인데 그 자조금 사업이라는 것이 그 농가도 직접 부담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어서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그 만들고 또 어떻게 그 좋은 역할을 했을까요? 처음에 자조금을 설립할 때 농가들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우리 앞에 전임 이규석 회장님이나 남호경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서 참 전국을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면서 자조금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자조금에 대한 교육도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자조금 운영에 관한 법률이 대의원 총회를 열어서 대의원을 선정하는데 전국 우리 축산농가들이 투표율이 또 60-70% 이상 올라와야 됩니다. 투표율이 너무 저조하면은 대의원 성립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 와서 우리 한우인들이 많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조금이고 또 자조금을 통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교육도 시키고 예. 이해도 시키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농민들도 부담을 하고 또 정부도 부담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예예. 처음에는 정부에서 50%, 예. 농가에서 50% 이렇게 매칭 펀드가 이루어졌는데 예. 예. 요즘 와서 이제 일몰제라 치고 예. 정부 보조금은 자꾸 지금 줄여갑니다. 아,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 예. 저희들은 예. 처음에 약속대로 농가 거출금 100억이면 예. 또 정부 보조금 100억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예. 생각과 또 정부 보조금이 좀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 후에 이제 수입 소고기가 국민적 이슈로 다시 이제 떠오른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뭐 기억이 생생한데 2008년도 그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사태라고 할까요? 참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전국적으로 정권을 위협할 정도로 큰 문제였었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거든요. 그때 상황을 조금 회고해 주시죠. 그 2008년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당시 이제 광우병 문제라든지 언론 보도가 연이어 한 달간 계속 나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예. 촛불 집회까지 또 참석을 하면서 예. 우리 전국 한우협회는 4월 24일 날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무효 예. 총궐기 대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예. 해서 우리 한우협회 단일 품목에서 만 명 이상 모여서 큰 집회를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 이후로 음식점 원산지가 얘기가 된 것이고 아. 예, 음식점 원산지 표시도 이제 의원 입법으로 아. 보건복지위원회에 예, 말씀을 드려서 의원 예. 입법으로 우리 한우협회가 그 관철을 해낸 예.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광우병 사태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식품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한 뭐 그런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까지 이제 연결되는 예.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이제 원산지 표시제는 뭐 너무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이제 소고기 이력제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제 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이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뭐 소고기 이력제는 선진국에도 일부 많이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많이 하는 나라가 있지만은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치밀하고 정교하고 확인하는 나라는 세계에 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군요. 판단을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주민등록항 예. 똑같은 형식으로 사람들도 물론 아프면은 병원에 진료 카드가 있다시피 예. 우리 소들도 만약에 아프면은 처방전이나 진료 카드가 있을 정도로 예. 그 정도로 투명하고 치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한우가 그 고급 축산물로 인정을 받고 차별화하기는 소고기 이력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농가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력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예. 모든 절차가 있고 또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이러기 예. 때문에 농가들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하지만 예. 그래도 소비자를 위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예. 우리 한우에 대한 안정성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 이 이력제는 꼭 하면서 외국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는 것을 농가들에게 예.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이력제가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력제를 하는 데 있어서 농가들한테도 비용이 뭐 당연히 들겠죠. 예, 당연히 예, 농가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있죠. 부담을 하고 예. 있습니까? 예. 자, 원산지 표시제나 소고기 이력제 외에도 이제 20년 동안 이제 그 우리 한우 산업의 동반자로서 한우 협회가 많은 사업들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했는지 조금 소개 또는 자랑을 해 주시죠. 예, 우리 전국 한우협회에서는 송아지 안정제라든지 다산 장려급이라든지 품질 고급화 예. 장려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부에 건의를 해서 장려금으로서 정부에 많은 지원을 또 받았고 예. 뭐 협회가 농협항 대립한다는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예. 있었지만 저희들은 농협도 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단체 중에 한 단체고 예. 또 저희들 회원들도 다 농협 조합원들이고 예. 그래서 농민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대변해서 예. 농협에 미진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 또 제도 개혁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한우는 국민들의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외식이나 또 특히 명절 때 선물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그런 상품인데, 그런데 이제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우 협회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그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한우는 명품이다. 예. 명품에는 가격에 예. 휘둘리지 않더라. 뭐 루비똥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한우를 사육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소비자에게 한층 더 다가가서 가격을 좀 낮춰드려야 되겠다는 생산자의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우를 사육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소비자들은 점점 눈높이가 높아져 갑니다. 예. 안전하고 깨끗하고 해석을 받고 친환경적이고 무항생제가 되고 축산 환경을 잘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국민들이나 모든 부분들이 요구가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솔직히 말해서 한우 사육 생산비가 자꾸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 최대한 사육 방법을 앞당기고 또 연구 개발을 해서 생산 코스트를 낮춰서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싸게 공급하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또 한우협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무한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우 자조금을 통해서 대폭 할인 가격도 하고 또 11월 1일은 저희들이 한우 먹는 날입니다. 예. 교수님 아십니까? 예. 예. 날 일자 세 개 제 예. 최고 좋은 날을 예. 잡아서 한우 먹는 날로 잡아서 서울에는 저희들이 살고지 공원에서 대행사를 하고 그날은 반값으로서 반값 판매를 해서 그동안 소비자들이 한우에 대한 사랑에 보답하고서 우리 반값으로 예. 또 공급을 하면서 농촌 지역에 가면은 생산자가 직접 하는 직판장을 요즘 많이 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우 반값 수준에 예. 도시 지역에는 보니까 상가 임대비라든지 또 농촌 생산자가 도시에 올라오긴 힘드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에 대한 한우 가격 부담을 최대한 줄이주려고 저희들도 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지 그 한우가 산소고기가 요즘 접근성이 좀 좋아진 것은 뭐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 한우 사랑은 참 그 큰데요. 그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려운 과정에서도 한우 소비가 늘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거든요. 우리 국민들 왜 이렇게 한우를 좋아한다고 보십니까? 예, 국민들께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국내산 자국 산업에 대한 농수축산물의 중요성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 도축장이 문을 닫았어요. 아. 문을 닫으니까 수입육 가격이 폭등을 했는 거예요. 그렇군요. 폭등을 하니까 예. 예. 국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 농민단체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무기화가 될 수가 있고 예. 하는 것이 이번에 나타났는데 예. 어떤 그 여론조사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를 해서 국내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느끼게 됐다. 예. 예. 국내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프로수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아, 예. 예. 이번 사태로 해서 국내산에 대한 심각성을 예. 많이 예. 말씀하신 분도 있고 예. 또 요즘 들어서 플렉스라고 허세 부리며 자랑하는 것을 예. 좋아하는 것이 저 젊은이들이 예. 대세라고 예.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데 이 플렉스 중에 한우가 거기에 오르내린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경제도 어렵고 직장 취직도 잘 안 되고 예. 이런 상황에서 편의점 가서 간단하게 식사 드시고 예. 또 업무상 바빠서 그렇지만은 월급 받는 날 하루는 예. 한우 사서 예. 1인화로 딱 사가지고 자기 원룸이나 아파트에 가서 혼자 먹으면서 유튜브를 날리면서 예, 한우의 예. 자랑도 하고 나에 대한 과시도 하고 예, 이런 예. 것을 보면서 아 이거 한우가 정말 우리 소비자들에게 깊숙이 들어가 있구나 예, 라는 것을 느낍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설이나 추석 명절 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한우를 그 소비하고 싶은 이제 소비자들이 많은데 이 가격 등락이 굉장히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게 아마 소비자한테도 그렇지만 생산자한테도 큰 부담일 것 같습니다. 그 가격 등락폭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도 제일 원하는 게 안정적인 가격을 원합니다. 네. 생산자도 많이 받기도 싫고 예. 예. 또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가격으로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예. 생산자의 입장인데 예. 이것이 생산자의 힘으로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 정부 정책이 따라줘야 되는데 예.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데 보면은 FTA를 체결하면서 자국 산업과 자국 소비자를 위해서 안정대책을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예. 1중, 2중, 3중으로 해서 발동이 되지 않더라도 예.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역대 정권을 이뤄오면서 FTA를 체결하면서 그런 안정적인 제도를 전혀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육류 안정제나 송아지 안정제를 만들어서 가격을 저희들이 말 바꿔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정적인 가격에 더 많이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거든요. 예. 그래서 송아지 안정제, 비우구 경영 안정제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예. 예. 그래서 두수가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미경산후를 통해서 암송아지 자질 나쁜 소 또 번식을 하다 보면 소들이 발길로 찹니다. 예. 예. 사람이 다치고 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데 이런 습성이 나쁜 소 이런 소들을 번식을 하지 않고 고기소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예. 이런 미경산후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이제 6월쯤이었는데 한우 가격이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해서 금값 소고기 이렇게 이제 불린 적이 있거든요. 예. 당시 소매상들이 소고기 등급제 때문에 가격이 급등을 했다. 그래서 소비자도 손해를 보고 또 유통업자들도 손해를 보고 뭐 생산자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를 드릴 수가 없고요. 예. 등급제로서 가격이 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한우 등급제라는 것은 등급에 대한 선만 끊어놓는 겁니다. 예. 소비자가 1등급을 드시고 싶으면 1등급을 사고 투뿔이 예. 아무리 좋아도 내 입맛에는 1등급이 좋아라면은 1등급을 사 드시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예. 이 가격도 소비자가 투뿔을 원하지 않으면 투뿔 가격이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등급제랑은 전혀 무관한 상황인데 예. 그게 잘못 지금 보도가 되고 잘못 연락이 돼서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 생각에는 등급제와는 전혀 무관하다. 예. 예.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제가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자,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데 이제 등급제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제일 높은 등급 뭐 투뿔이라고 하는 거 원뿔, 투뿔 이런 용어 거기에만 이제 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소고기 등급제에 대해서 이기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소고기 등급제가 무엇이고 또 그 제도가 어떻게 정착이 되고 있는지. 예, 이제 쇠고기 등급제는 소비자들이 더 안전한 제품을 확실히 구매할 수 있는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등급제입니다. 예. 생산자를 보호하기보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한우 산업의 등급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그렇군요. 드리고요. 예. 등급제의 내용은 소비자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은 3등급, 2등급, 1등급 원뿔, 투뿔 예. 요래 나눠지고 있고요. 지금 투플러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투플러스가 저희들이 좋다 하는 게 아니고 예. 소비자들이 자꾸 좋다 하시니까 예. 돈도 많이 주고 사가시니까 저희들은 예. 아 소비자가 이런 선호도로 가니까 우린 이렇게 제품을 생산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그 등급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제도적인 장치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도 있고 축산물도 등급제를 등급제를 운영을 하지만 다른 품목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 유독 소고기에서는 등급제가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소고기가 특별히 그 등급제가 잘 정착된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농가들의 절박감이 있었다. 수입 쇠고기가 막 밀려 들어오는 상태에서 한치 앞이 안 모이는 차원에서 예. 농가들은 뭔가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차별화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 예. 그래서 등급제가 하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은 다 동의를 하면서 올인을 했습니다. 예. 올인을 하고 농협이나 축산과학원이나 품질평가원이나 우리 또 뒤에 협력단체에서 예. 거기에 대한 집중 홍보도 해주고 대국민들 소비자들에게 또 교육도 하고 예. 우리 또 한우자조금을 통해서 또 소비자들에 대한 등급제에 대한 교육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하고 또 우리 농가 스스로도 한우 농가들은 농촌 지역에 내려가면은 다 주역들입니다. 스스로도 또 자꾸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소비자분들도 등급 2불, 1불, 1등급 딱 눈에 딱딱 드러나니까 예. 소비자들한테 또 빨리 또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예. 이 이제 현행 그 소고기 등급제가 이제 소비자들의 시각 변화, 소비자의 선호 변화에 맞춰서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요. 과거 등급제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개정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과거 등급제에서 국회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나 아마 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문제 때문에 지방을 좀 줄이면 안 되겠느냐. 농해수위원님 한 분이 그런 예. 말씀을 하셔서 예.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지방 분포도를 많이 줄였습니다. 투뿔이 예. 근내지방도 마브링스코아 8번, 9번을 투뿔로 하던 것이 예. 7번은 지방이 좀 적은 거거든요. 예. 지방 적은 것도 투뿔로 같이 예. 이어서. 예. 좀 확대를 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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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투뿔에 대한 지방 함량도가 많이 떨어졌는 것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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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지금 예.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소비자 중심의 제도로 가는 것 결국은 이제 우리 한우 농가를 위해서 도움이 될 텐데요. 소기 등급제가 앞으로 더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한 이런 그 내용들이 있을까요? 등급제는 신중하게 이제 또 개편이 돼야 되고 예. 작년에 이제 개편이 되어서 소비자들이 지금도 조금 헷갈리거든요.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등급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했을 때 또 한번 바꾸고 이렇게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바꿨는 제가 겨우 1년밖에 예. 되지 않는데 예. 지금 또 바꾸면은 예. 큰 혼란이 오고 소비자가 뭐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혼돈할 수도 있고 예. 예.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판별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며 등급제는 오히려 제가 제안을 한다면은 마브링 스코어가 아주 좋은 그렇기는 투 플러스 위에 예. 예, 특등급을 하나 더 신설을 해서 아주 거기에 대한 매니아들에 대한 대접을 저희들은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그 등급제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신다면은 그 지금 현재 투 플러스 위에 정말 그 프리미엄 더 좋은 것을 그 마블링이 잘 된 것을 한번 제안해 보시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일반 소비자들 중에서도 그 한우의 지방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뭐 오해인지 그 사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방에 대한 오해가 2년, 3년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많이 또 경각심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어떻게 사육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식품 쪽의 전문가님들도 과연 우리 한우의 지방이 그렇게 몸에 나쁜 것인가에 대한 그것으로 뭐 지방의 역설이라든지 이런 책자도 나오다시피 우리 한우 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산이나 올레인산이나 오메가3 함량이나 이런 것이 수입고기에 비해서 또 월등히 또 좋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이라는 것은 외국 소비자들은 쇠고기를 1년에 20kg, 30kg, 40kg까지 소비를 합니다. 우리 한우는 겨우 1년에 소비하는 게 한 4kg 정도밖에 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이 예, 된다는 예. 거죠. 예. 지방에 대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예를 들어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투플러스가 일본도 건강 챙기기를 한국 이상으로 챙기는 예. 선진 국가 아닙니까? 예. 일본 화우를 보면은 한우 지방에 배가 더 들어 있고 그 좋은 고기가 아주 고가에 팔려 나가고 있는 것이 예. 예. 한우 지방이 좋다는 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아직까지 식생활 문화 또 식생 우리 한우 섭취량에 비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미로요. 싶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이제 축산의 비중이 커질수록 그 축산이 유발하는 이제 환경 문제가 이제 뭐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 한우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환경적으로 보기보다는 얼마 전에 언론에 한 제가 봤는 적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축산인이 이렇게 그 언론을 했더라고요. 소는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좋은 땅으로 만든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부산물 찌꺼기, 음식물, 각종 방류, 음료수박이라든지 두부를 짜고 나는 두부박이라든지 또 뭐 배지밀을 짜고 나는 배지밀박이라든지 모든 박을 소가 다 먹어치운다. 그래서 사람이 먹지 못한 각종 부산물이 소가 먹지 않으면 산업 쓰레기화로 돼서 정부가 감당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산업 쓰레기화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소가 이것을 섭취해주고 또 최고의 동물성 단백질로 생산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너무 환경적으로 그렇게 몰고 갈 부분은 아니다. 예. 우리 한우도 환경에 대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또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 피해를 최소한 줄이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강도 있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선순환 구조에서 우리가 미리 폐기물을 정리하는 예. 그런 좀 좋은 사례도 좀 한번 봐주셨으면 예. 고맙겠다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한우 산업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우는 5천년 한민족을 함께 해온 우리 가족과 같은 그런 동물이죠. 예. 그래서 또 세계 유일한 유전자를 가진 한우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세계 소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 한우 고유 품종으로서 재래종으로서 100대 문화유산에 대한민국에서 등재도 했고 그래서 경제적 동물을 벗어나서 상징적 동물로서 한우는 꼭 좀 지켜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농업농촌에서 축산소득이 50%를 지금 상회하고 또 한우소득이 막강하게 지금 농촌 지역을 버팀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축산 후계자들이 농촌 지역에 후계농으로서 들어오는 거 보면 선호도 1위가 한우사육으로 지금 예.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대한민국에 없어지면은 대한민국 농촌이 흔들린다. 예. 예. 그래서 대한민국 한우는 꼭 지켜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서 이제 모두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 한우농가 그리고 한우협회는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우리 전국 한우협회는 한우농가의 권익 대변 단체입니다. 예. 예. 한우농가에 뭐가 필요한지, 한우농가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고 제도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농가들과 같이 또 의논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한우 농가를 보살피고 있고 또 한우 정책에 대한 문제점, 축산에 대한 억울한 점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좀 역할도 해가면서 전국 한우 농가를 아울러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우리 한우 소고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지켜보셨을 한우 농가 그리고 우리 일반 소비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전국에 계신 한우 농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 농가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한 덕분에 한우 산업이 안정되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고마움 사건 코로나에 전국 농가들이 2억 5천만 원을 거둬서 또 우리 중앙회로 올려주셔서 하신 부분과 이번에 또 재해 성금으로서 또 6억 가까운 돈을 또 모아주셔가지고 중앙회에 올려주시고 우리 한우 농가들도 경제적 지위가 되면은 이웃과 함께 사는 그런 농가들로 거듭나야 되고 농촌 사회에서 어느 농장보다가 모범이 되는 그런 농가로서 발돋움 되고 또 사회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로 거듭나기를 우리 농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우리 한우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소비해 주시는 대한민국 소비자 여러분들께 한우 농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한우 농가들은 안정되고 깨끗하고 또 좀 더 품질이 좋고 가격은 낮고 하는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소비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하겠습니다. 많은 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한우 소고기를 오랫동안 또 안전하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한우 농가를 잘 뒷받침해 주시고 우리 한우 농가도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우는 우리나라 농축산물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우리 먹거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업이 성장할수록 환경 문제 등 축산의 그늘도 짙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축산 농가가 친환경 생산으로 제 역할을 다한다면 한우는 지금처럼 국민들의 사랑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